방산산업은 항상 보안이 우선이고 국내에서 힘들게 만든 기술부터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 메이드인 한국이 최고가 될 수 있다 자랑스럽다. 떼넘 무협지 보면 저놈 들풍은 전우주 최고다 떼넘이 떼넘 짓했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 중국에서 유출된 한명상에 우리군 관계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중국의 전투기 제20의 복작이 버전인 제20S의 모습이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형 기체인 제20과는 달리 출입 편향 노즐 TVC가 적용됐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출입 편향 노즐은 미국의 F-22와 같은 최신의 전투기에 적용되는 기술로 엔진 추력의 방향과 출력 크기 자체를 조정해 기체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미국과 러시아 같은 군사 강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입니다. 고음고압의 가습뿐만이 아니라 마하를 넘나드는 전투기의 속도와 풍압까지 견뎌내야 하는데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선 첨단 소재 기술이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기술이 중국의 전투기에 적용되었다고 하니 우리가 모르는 새 중국 엔진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군 전문가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반박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사람들은 잘 말지 못하는 중국의 특성과 제2시리즈 전투기의 엄청난 개발 비화가 숨어 있는데요. 오늘 미슈거리에서는 한국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중국의 추잡한 전투기 개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KF-21 보람의 시제기 출고식 때 중국은 그들이 자랑하는 제20의 내부 무장창에서 PL-15 공대공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중국의 제20의 미사일 발사 장면 공개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암흑에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던 중국은 제2회가의 현시대 최고의 전투기인 F-21F에 필적한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극도로 꺼려왔는데요. 그런데 하필 한국의 KF-21 보람의 출고식에 맞춰 전격 공개를 했으니 이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20S 유출 또한 비슷한 시각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 측에서 고도의 마케팅으로 자신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려 했다 보는 것이죠. 결국 중국은 한국의 아덱스 행사를 통해 KF-21을 비롯한 첨단 무기를 무더기로 공개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제20S라는 비밀 카드를 내보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의 국방력과 기술력을 꾸준히 조롱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KF-21 보라매를 스텔스 기능도 없는 종이 비행기라며 한국의 기술력은 형편없다는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사실 공개된 전투기 재원으론 따지고 보면 중국의 제20및 우리나라의 K-21보다 뛰어난 전투기가 맞긴 합니다.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반면 제20은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폭격기 수준의 거대한 명치와 무장량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더 정확히 한다면 미국의 F-22나 러시아의 Su-57과 같은 군사강국들의 최강 전투기와 비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은 현재 전세계 군사강국이 주목하고 있는 뛰어난 전투기인 반면 중국은 짝퉁 기술과 가진 오류투성이의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인데요. K-21은 공식적으로 4.5세대 전투기지만 해외 외신들은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KF-21에는 다른 나라들이 차세대 전투기로 생각하는 5세대, 6세대 전투기에 탑재되는 것과 동급의 전자장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기술은 형편없었습니다. 다른 군사 강국들이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 무렵 우리는 이제 막 프로펠러 훈련기민 KT-2를 개발해 본 게 전부였는데요. 하지만 기술의 목마른 우리 대한민국은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기술을 배워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했습니다. 미 공군의 T-38 훈련기 대체 사업에 쓸 차세대 훈련기 개발 비용을 낮추고 싶어하던 록히드 마틴이 한국의 기술 공여를 제안하면서 개발됐는데요. 그 결과 총 200대 이상이 생산돼 우리 명공을 지키거나 세계 각국으로 수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합작으로 이후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 개발진의 자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개발진들은 바로 당대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랩터를 만든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얻은 자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KF-21인 것이죠. 그래서 KF-21의 형상이 F-22만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KF-21의 모습을 확인한 해외 외신은 베이비랩터가 나타났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외 외신들은 최강 전투기 F-22의 진정한 후계자가 KF-21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제20미야말로 조잡하게 기워진 누더기 전투기라 할 만한데요. 그동안 중국은 허세로 폴폴 뭉친 고철멍어리를 첨단 군사무기라고 빡빡 우겨왔습니다. 그러니 제20 전투기가 F-22나 수-57에 필적할 만한 최신의 전투기라며 고집부리는 것도 연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죠.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군전문가들은 제20의 성능에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의혹은 카나드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카나드는 동체 앞쪽에 달린 작은 날개를 말하는데요. 사실 카나드는 기체 만전성과 조종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 엔진 기술이 고도화되기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카나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추력을 내는 대형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랩터는 카나드가 없음에도 코브라 기동과 수직급 상승 등고겜에 가까운 기동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랩터의 엔진인 F-119 엔진 2기의 출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F-22의 후계기라 불리는 KF-21도 F-22와 비슷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F-18F 슈퍼호넷에 사용된 F-414 엔진 2기를 그대로 사용함에도 슈퍼호넷보다 3톤미나 가볍고 비행 특성이 우수해 무게 대비 추력의 비율인 추중비가 우수합니다. 한마디로 엔진이 강력하면 카나드가 굳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또 군사 선진국들의 경우 엔진에 추력 편향 노즐을 적용해 기동 시에 만점성을 확보했습니다. 미 역시 F-22가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F-22의 추력 편향 노즐은 매우 높은 고온과 고속에서도 자유자재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굳이 카나드가 없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의 비행 만점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선진국들은 전투기를 만들 때 카나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또 다른 항공 강국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때로 심한은 수-33 등 여러 전투기에 카나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기체인 수-57에는 카나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스텔스 성능이 저하될 뿐 현대의 기술로 봤을 때 안정섬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유로파이터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서방권 국가들의 대표적인 카나드기인데요. 그런데 이 기체는 엄청난 불량과 유지비를 견디지 못해 개발국인 유럽 국가들마저 조기 퇴역시키며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대의 전투기 중 마지막 카나드기는 제20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스텔스 성능이 중시되는 5세대 이상의 스텔스기를 만들면서 카나드를 만들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칭 최강의 스텔스기라 주장하는 제20에는 정작 이 카나드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몰골도 어찌나 흉측한지 일각에서는 이를 고블린 뒷댁이라 부르며 조롱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공군사 전문가들은 제20의 엔진이 형편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카나드를 차용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20의 엔진은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원래 제20미 사용할 예정이던 엔진은 러시아제 세턴 R-31F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러시마산 엔진을 마음대로 분해하고 복제하자 이에 열받은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중국산 더멀유즈 10C 엔진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런데 이 더멀유즈 10C 엔진의 신뢰성이 너무 엉망입니다. 추력이 밀정하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엔진 수명이 너무 짧은 데다 그 성능도 예측할 수도 없어 언제 떨어질지 모를 정도인데요. 지난 10월 20일 공항에서 이륙하자마자 추락한 중국산 제10 전투기만 보더라도 그 실상을 알만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틀렸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 엔진을 수입해 사용한 주제에 갑자기 중국의 기술력으로 국산화가 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국은 기술을 사거나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중국스러운 방법으로 기술을 절취해 방산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반 기술이 전무에 가까웠던 기술 기반을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우선 코소보 내전 당시 격추된 F-117A의 잔해를 세르비아에서 거액을 주고 입수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의 방산업체를 해킹해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훔쳤습니다. 제20매에 이어 등장한 중국산 스텔스기 FC-31을 본 미군이 중국이 F-35를 베꼈다라고 거세게 항의한 적도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압박이 촉발된 시발점이 FC-31 때문입니다.
미국이 봤을 때 중국의 경제성장도 무시 못할 정도인데 자신들의 급기 기술까지 탈렸으니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노발대발하며 대책을 마련하기 바빴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미 정보당국은 중국의 해커 부대인 60,398부대가 록히드 마틴이나 미 국방부를 해킹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J-20 역시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됐습니다. 그 결과 J-20은 미국과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을 섞어놓은 듯한 묘한 형상을 갖게 되었는데요. 전체 정민 기체 레이아웃은 미그 1.44와 유사하고 기체 정면 형상은 F-22와 F-35를 닮았으며 기체 후방부는 러시아의 수-57과 판박이입니다. 정말로 누더기 전투기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데요. 그러나 스텔스 전투기와 맨지는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미니카처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천문학 정민 투자와 수많은 수행 창모 끝에 얻어낼 결과물을 손쉽게 가로채기만 했던 중국이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 수는 없는 법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증거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국 신과 투지가 넘친다면서 자랑하는 인민의 왕군 소속 파일럿들조차 중국산 엔진이 탑재된 전투기에 탑승한 것을 꺼려할 정도인데요. 전쟁에서 명예롭게 전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허무한 사고 사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인들도 자신들의 무기를 허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KF-21과 중국의 J-20을 비교해봤는데요. 중국은 최강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온갖 추접하고 더러운 방법도 가리지 않고 사용해왔습니다. 결국 중국 전투기는 여러 전투기를 누벼놓은 듯한 하늘의 시향폭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진정한 F-22의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은 우리만의 방법으로 정직한 군사강국으로 나아가 위해 기술을 진보시켰기 때문입니다.